그래도 설아. 어머니, 아버지. 아, 이제 오냐 우리 딸. 이제 알겠어요? 내가 당신이 사랑했다는 그 여자가 아니라 윤설이라는 거? 그래, 여리와 닮았을 뿐 여리가 아니야. 손여리는 죽었어. 저기가 네 집이야. 네가 여리를 버리고 선택한 집. 네 아이들과 아내가 있는 곳. 정신 차려, 김무열. 네까지 깨, 감히. 우리 엄마 속으로 뼈? 우리 아버지 아들을 낳겠다고? 누구 맘대로? 나한테 동생은 죽은 우리 혜성이밖에 없어. 누구도 인정 안 해. 못해. 왜 이제 와? 회사 일은 당신 혼자 다 해? 엄마랑 아빠, 도치 삼촌이랑 한소라 다들 커플. 미안해. 다음부턴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옆에 있을게. 당신이 외롭게 안 할게. 여보. 자기야. 사랑해. 늘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. 이제 나 정말 당신만 볼게. 당신에게 어울리는 남자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할게. 왜 그래 갑자기?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? 아니, 당신이랑 우리 애들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자. 자기야. 나 일찍 출근해. 당신 위해, 우리 애들 위해 더 열심히 일할게. 내 능력 아버님께 증명할게. 사랑해. 나도 사랑해. 아들이더라고요. 아드님이 없는 회장님이 아시면 아주 많이 기뻐하시겠죠? 안 그래요?